로 마이크 테스팅 들어갑니다. 자, 2020년도 8월 19일 6시 48분입니다. 자, 오늘 주간장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S&P 2020년 9월 말이 지금 현재 3393.75를 지금 돌파를 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오전장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가 얼마나 갈 것이냐. 자, 오늘 이제 S&P는요 3450을 제가 잘 봐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전장에 3450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한 번만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장에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지금 나스닥이 11,424.5 아닙니까? 자, 12,000을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전장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자, 미국장 S&P 나스닥은 오르는데 왜 우리나라 장은 하락장이냐? 왜 자꾸 하락장이 유도가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오전장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가가요, 우리나라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못 가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지금 디커플링이 지금 시작되는 초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한 달이든 뭐, 한달 뭐, 한번 지켜봅시다. 한달 동안 지켜봐서 S&P 나스닥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장도 분명히 쫓아붙어가지고 올라가줘야 돼요. 올라가줘야 되는데 못 올라가면 그때 가서 이제 미국 장은 계속 찔끔찔끔 뭐 매일마다 뭐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데 신고가 갱신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왜 우리나라 장은 왜 이런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주가가 만약에 빠지기 시작을 찔끔찔끔 계속 빠지는 거죠. 자, 그런 장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왜 방송이 두 개로 나오지? 자,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누적적으로 미국장은 찔끔찔끔찔끔 올라가는데 왜 한국장은 전날 미국장이 올라가면 아침에 갭상으로 올라갔다가 왜 주가가 자꾸 때려맞고 밀리나? 지금 이제 100% 디커플링이 시작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서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디커플링이 시작되고 있는 게 보인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디커플링이 올 것이냐 안올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미 디커플링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눈치를 지금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힌트를 드리는 거고요. 나스닥은 제가 시원스럽게 12,000원까지는 올라가려고 할 것이다. 상승과 조정을 반복을 하면서 12,000까지는 가겠다라는 포지션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고요. 엄청나게 뭐 갑자기 장이 추세가 바뀌어가지고 대폭락장으로 오기 전에는 아직은 나스닥은 일단 12,000 거기를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한 방에 절대 못 올라가요. 그래서 나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은 떨어지면 아직은 매수가 유리합니다. 아직은 매수가 유리하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가 100% 맞는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 조정이 오면은요. 나스닥은 만 천이 깨지지 않으면 일봉상 깨지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조정이 온다라고 해도 반등권을 계속 잡을 구간이다라는 그런 포지션으로 여러분들이 11,000만 깨지지 않으면 손절로 대응을 하시고 아니면
매수가 아직까지는 유리한 구간이다. 자, 그리고 이제 S&P는 지금 이제 미국장이 오늘 지금 현재 3,300, 어제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이제 3,450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3,450 근접가입니다. 근접가. 제가 정확하게 한 틱, 두 틱으로 다 잡아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뭐이 시장의 비밀이라는 게 이게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3,450 정도를 잘 봐라. 거기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방향을 오늘 잡을 구간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나스닥은 아직까지는 제가 굉장히 일단 높게 잡아드렸잖아요. 높게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아침에 뭐, 12,000원까지, 12,000까지 올라간다는 거뭐 있을 수 없고요. 꾸역꾸역! 꾸역꾸역 그런 모습으로 주가가 방향을 잡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11,000만 깨지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조정이 오면 매수가 유리하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추세는 언제든지 돌변이 올수 있기 때문에 11,000을 조정이 오면 11,000을 잘 보시고요. 11,000을 깨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지지받고 올라가느냐 그렇게 추세를 한번 잡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아마 큰 수익으로 보답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요것으로 오늘 야간장, 해외선물장 시황 말씀드렸고요. 뭐 크루드오일도 아직까지는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